둘, 셋, 큐! 안녕하세요. 와부종의 김현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도 봄인지 겨울인지 연일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네요. 그래도 겨울바람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2016년 새해에는 어떤 소망을 마음에 담으셨나요? 오늘 와보숑이 첫 방송을 준비하며 주민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 사는 김여행입니다. 작년에 2월부터 6월까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여행 중에서 썼던 글이랑 찍었던 사진을 모아 책을 만들었고요. 또 지금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의 일부를 모아서 여기 상수동에 있는 모 카페에서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게 올해 계획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너른마당이 안정적으로 2016년도를 지나면서 장애인분들하고 마을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201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들, 그 다음에 온 마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바라요. 네, 화이팅! 동선동도 화이팅 하고요. 저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게 건강을 좀 많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웃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 부탁드려요. 개인적인 건 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 저는 이제 종합동의 준 주민으로서 촉진자라는 그런 또 여러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민과 조금 더 접촉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척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암동에 많이 걸음을 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종암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마을이 부강하고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소망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즐거운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 이루시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라 전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가 정말 통일한 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암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는 제가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쁜 아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 와. 주민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국정화 교과서 논란에 이어 일제 종군 위안부 친일 양국 밀실 합의, 노동계약법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죠. 2016년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르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민의가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와보숑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올해는 영어 공부를 좀 하기로 했어요. 1년 동안 공부할 것이고 이미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는 책을 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읽을 걸 계획했고요. 세 번째는 운동을 좀 해서 건강한 좀 생활을 하기를 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올해는 몸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책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책과 멀리 지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막내 아들 꼭 장가 보내서 며느리 보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이고요. 항상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제가 제대로 된 영상을 한 번도 못 찍어봤어요. 여기는 작품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될지는 모르지만.